네, 안녕하세요. 네. 신미래 중개사입니다. 그 7명 사망에 19명 실종인데 혹시 그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까? 실종자 가운데 뭐 구조했다거나 그런 소식 없나요? 네, 안타깝게도 아직 전화된 숫자의 변동은 없습니다. 아, 지금 이 시각도 계속 실종자 수색은 하고 있겠죠?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색하고 있습니까?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고요.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15척의 척이 부다페스트를 아래서 하르 지방 전체를 군인들, 소방서 또 일반 시민들의 그 자원봉사들 통해서 강 양쪽을 다 보고 있다고는 듣습니다. 예, 그런데 아직은 뭐 구조 소식은 없군요. 우리 신기재 네네. 선교사도 그 단임부강의 유람선 이용해 보셨나요? 그렇죠. 가끔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필요할 때 배를 빌려서 1시간 정도 타는 그러한 것을 자주 해왔습니다. 네, 그 단임부강 수심이 깊어요? 또 유속은 어느 정도 됩니까? 아, 유속이 평상시에도 꽤 빠르고요. 지금 요즘은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때보다 좀더 빠른 것을 눈에 보입니다. 네. 게다가 물이 굉장히 차갑다면서요? 예, 며칠 전에 우박도 내릴 만큼 좀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지 수온이 굉장히 차다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리고 다행히 구조된 생존자들은 지금 어떻게 치료받고 있나요? 그분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? 예, 건강 상태는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. 오히려 그들의 그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듣습니다. 지금 세 아. 개 병원에 수용해서 페스트에 있는 두개 병원과 여기 부다 쪽에 있는 하나의 병원으로 지금 나눠서 치료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들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우리 관광객분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서요? 그 헝가리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까? 네, 헝가리에서는 그게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특히 아. 또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드물고 없기 때문에요. 65세 된 할머니 평생에 이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그 단유부강 유람선에 뭐 이런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에. 네,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저런. 60년대 저쪽 발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안전사고는 있었다고 들었어요. 저기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배가 뒤집히는 예. 그렇지만 두나에서는 이런 사고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번에는 뭐 무슨 다른 배가 이 유람선을 들이받았다면서요? 사고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까? 그거는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유람선들이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한국 관광객들이 탄 배는 좀 작은 소형 선박이고요. 맥시멈 60명까지 탈수 있는 배고, 또 부딪힌 배는 약 길이가 100m쯤 되고 그 안에 숙박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배하고 살짝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배가 또 그리고 또 그게 다리 교각 바로 아래여서 더 물살이 세고 예. 소용돌이가 이르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네. 숙박시설까지 있는 유람선이면 뭐 거의 크루즈급이네요. 그거랑 부딪혀서 네네. 그냥 갑작스럽게 침몰한 건가요? 네네. 한 10분 만에 소식 저기가 됐고, 바로 소방관들이 오고 해서 구조를 했지만, 배는 곧 그렇게 뭐한 10여 분 내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그 부다페스트에 우리 교민분들 몇분 정도 계십니까? 부다페스트에 약 1200명 정도 있고, 지방에 이제 의대생들이 있어서 약 전체 1700명 정도 예상합니다. 그 교민들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실 텐데 지금 어떤 도움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뭐든지 돕겠다고 얘기하고, 혹시 통역이 필요하다든지 뭐든지 필요하면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. 예. 대사관도 뭐 신속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? 그렇죠. 대사관에서 지금 계속 함께 헝가리 정부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든 생존자를 찾고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쪼록 참 다들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. 안타깝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부다페스트에 계신 신기재 선교사였고.